와, 땀이 비 오는 내내. 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우리 예초기 전문 리뷰어 달람이 또 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동 예초기를 저희가 리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댓글로 조금 이렇게 엔진 예초기도 좀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몇분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엔진 예초기를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예초, 이 벌초 업에 계신 분들한테 좀 문의도 좀 해보고 해서 여러 가지 결론을 도달을 했었는데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런 것들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가 그래서 엔진 예초기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일반 소비자분들 아니면 처음 엔진 예초기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예초기를 구입해야 하지만 가성비 있게 오래 성능도 좋으면서 가성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싸도 이 성능이 안 좋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너무 오버스펙의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오히려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오늘 제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엔진 예초기를 고를 때 고려해야 될상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마력 이상. 엔진의 토크가 2마력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어떤 다른 이런 벌초라든가 예초라든가 좀힘 있는 작업을 할때 힘이 딸리지 않고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싸지만 마력수가 딸린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나중에 구매하시면 조금 후회하신다는 거죠. 왜냐면 엔진 예초기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정도 힘, 파워, 그다음에 작업량이 많은 작업량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가격 때문에 너무 싼 것들을 구입하시면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엔진과 관련된 건데요. 엔진 용량이 40cc 이상 되는 것들을 구매하셔야 된답니다. cc가 커야 또 마력도 좋은 마력이 나오니까 2마력 이상, 40cc 이상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지금 여기 보시면 기름통이 엔진 위에 있죠. 이거는 뭐 탑플로팅 방식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부르는 명칭이 많아요. 근데 제가 들은 건 공부한 건 일단 탑플로팅 방식이라고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르는 방식이 제각기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엔진보다 연료통이 위에 있는 것들이 좋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물론 엔진의 공급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AS 발생 빈도가 훨씬 적다고 합니다. 이건 예초기를 10년 이상 하신 전문가분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자,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엔진 마력이 2마력 이상, 그리고 엔진 cc가 40cc 이상, 그리고 이렇게 연료통이 위에 있는 탑플로팅 방식. 요세 가지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어떤 제품을 골라도 문제없이 아주 가성비 있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스펙은 너무 비싸니까 요런 기준에 딱 맞춰서 고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나온 게 계양꺼 420SE거든요. 참고로 요거는 저희가 광고를 의뢰받고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엔진 예초기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서 계양 쪽에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너네들 제품 중에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가 찾는 제일 가성비 제품이더라. 그래서 이런 제품을 리뷰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양 쪽에 연락을 드렸어요. 이미 사실은 검증이 완료된 제품입니다. 전문가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벌초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전동 예초기로 만족을 못 하시고 엔진 예초기를 꼭 구매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계양 거 420SE 제품 한번 검색해 보신 다음에 저희가 그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서 아마 구매하시면 제일 합리적인 구매가 될 겁니다. 저희한테 구매한다고 해서 한 푼도 남는 게 없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 제품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먼저 요청을 해서 제품을 제공받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분들은 꼭 그렇게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달람이었고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벌초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보면 옛날에도 쾌쾌묵은 이야기 하다가 자꾸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 앞으로 힘이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정 많이 나누시는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람이었습니다.